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성장세입니다. LG생활 건강의 리포트고요. KB증권에서 내놨죠. 황제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LG생활 건강이었는데 KB증권에서 LG생활 건강의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동안 강력했던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중장기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강력했던 실적 모멘텀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유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105만 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자, 리포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LG생활 건강하면 황제주로 맞습니다. 이름을 알렸던 네. 그런 종목인데 어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은 좋지가 않네요. 네,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그 발간된 KB증권 보고서를 예. 보면요. 투자 의견은 이미 뭐 홀드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이미 보유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05만 원으로 30%나 하향을 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한 것은 맞지만 4분기 떼어놓고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이게 주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 LG생활건강 같은 이유 그 종목은 이익 성장폭이 얼마나 가파를 것인가가 이제 주가에 많이 이제 먼저 반영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예. 박진의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6년간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존 3.9%에서 1.9%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썼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익 성장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 우상향할 것으로는 전망이 되는 건 맞지만 그동안 워낙 실적 모멘텀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없다. 좀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증권가에서도요,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네, KB증권이나 뭐 KTB 투자증권 메리츠에서는 뭐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오히려 실적이 그나마 선방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증권사들도 있는 상황이네요. 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 거야?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만 이 LG생활 건강 주가가 어제까지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많이 빠졌는데 또 빠지니까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점이다.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이니까 그럼 예. 지금 저점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1월에 이렇게 뭐 긴축이라든지 막 성장주 자체가 이렇게 타격을 받을지는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빠지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제 보고서는 일단 기저가 너무 높다. 높은 기저 부담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중국 화장품 시장 내에서 이제 LG생건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게 좀 올해 들어서 또 주가가 하락하는 주요한 이유다. 좀 이렇게 보고서는 분석을 했고요. 근데 그래프를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하락세가 가파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리포트 제목을 보면은 갈림길에 놓인 성장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장주 사실 뭐 펀더멘털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많이 빠졌는데 맞습니다. 이제 이런 실적적인 이런 뭔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가 더 내려가니까 그런 것들이 이중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KB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뭐 화장품 부문 영업이익이 지금 중요한 건데 내년에도 뭐 올해보다는 0.9%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내후년에도 0.5% 포인트 내려갈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하면서 뭐 당분간 채널 다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 다변화 지금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중국 그만하고 이제 미국 쪽으로 보겠다. 그래서 고급화 전략하겠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것이 성공하면은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건 아직까지 드러난 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2023년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모멘텀 없다. 좀 이렇게 보고선 보고 있습니다. 네.